이스라엘 정보국의 전초기지가 시리아의 특공부대에게 점령당하고 시리아의 수천 개의 탱크가 점령한 곳에 IDF 이스라엘 국방부의 작은 소대만 홀로 싸우도록 남겨집니다. 이는 인기를 모았던 TV 시리즈물인 히브리어로 쉐앗 레일라, 영어로는 눈물의 계곡으로 번역된 두 개의 주요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공영방송국에서 방영되고 있고 해외시장 HBO Max로 이미 판매되어 지난주에 첫 방영이 되었습니다. 일부 세부적 내용이 바뀌긴 했지만 이야기 자체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며 그때 그곳에서 그 일을 겪은 사람들이 느낀 절망감 역시 사실입니다. 수천 개의 시리아 탱크가 대포와 함께 멀리서 우리 진영으로 진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를 저지할 우리 탱크는 150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양칼레 로템 씨는 수만 명의 군인들과 함께 시리아의 급습을 막기 위해 골란 고원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체가 6.1 전쟁의 큰 승리를 여전히 축하하고 있듯 이 역시 6년 전 그가 젊은 낙하산 부대원으로서 참전했던 전투와 같이 쉬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6.1 전쟁 이후 퍼레이드 등을 하며 큰 희열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제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는 것을 전투지에 도착하자마자 곧 알게 되었습니다. 1967년 그들이 진격할 때는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한 느낌이었지만 그러나 1973년 전투는 양칼레 씨와 그의 전우에게 있어 매 순간이 생명을 위협하는 문투였습니다. 대포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발포되었고 그들이 헤르몬산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포를 우리에게 조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빗발치는 폭격 속에서 참호 안에서 아무 보호도 없이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IDF가 전투 초반에 피해도 불구하고 전세를 역전시키고 전쟁을 승리로 끝내는 데는 거의 3주가 걸렸습니다. 이 승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놀랍게 싸워준 어린 군인들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끼리 오가는 아랍어 대화가 들릴 정도로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20m 거리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발사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많은 적들을 사살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와 시리아 국경 근처의 골란 고원 지역도 전쟁이 끝나지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정상화되었습니다. 용키푸르 대속죄일 기간이고 가능한 평소와 같이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칼레 로템 씨와 그의 동료 낙하산 부대원들에게 전쟁은 아직 당분간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 후 우리는 8달 동안 시리아 소수민족 거주지라고 불리는 곳에 주둔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의 영토 내에서 시리아와 매일 끔찍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전쟁 때보다 더 많은 군인들이 전쟁 후 이 기간 동안 희생되었습니다. 47년이 흐르는 동안 세상이 바뀌고 전쟁들도 바뀌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전쟁 당시의 국경선이고 1974년대와 마찬가지로 평화는 아직 먼 꿈과 같다는 사실입니다.